최근 내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했다. 이란에 가기 전 323명이었던 구독자 수에서 1000명이었던 내 목표치를 훨씬 웃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물 들어올 때 빨리 노를 저어라,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초심 잃지 마라 등등의 여러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나조차도 고민이 많이 됐었다. 하지만 어차피 현재 어느 나라를 가야 할지도 못 정했고 갈 돈도 없다. 그래서 당분간 차근차근 다음 여행을 위한 돈을 모으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정하게 되었다. 단역배우로서 내 주 수입원은 대리운전이다. 일을 나가기 전 영상 편집을 한다. 콜이 잡히면 후다닥 달려나가면서 그날 일을 시작하게 된다. 아, 예, 대리기사입니다. 아, 예, 저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가서 전화드릴게요. 대리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하는 시간 대비 받아가는 시급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운전에 굉장히 자신이 있다. 반면에 단점들도 존재한다. 우선 밤낮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느낌이다. 보통 동호회나 소모임들을 보면 퇴근 이후인 7시, 8시쯤에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때 출근을 해야 해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소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 손님 대부분은 젠틀한 편이지만 가끔 가다 진상을 만나면 술에 취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좋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리운전을 하게 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내 수입도 절반으로 줄은 것 같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신규 유입자가 늘어나면서 콜은 줄어들고 기사는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투잡거리를 찾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때이다. 첫 콜로 나쁘지 않은 곳에 왔다. 장마철이라서 습도는 높고 갈증은 느껴지고 모기는 나를 계속 물어뜯고 매미는 운다. 오늘도 약간 조진 것 같다.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야탑까지는?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40여 분쯤 흘렀을까? 다음 콜을 잡고 이동한다. 대게, 대게는 뭐 그렇다고 쳐요. 대게 그걸 라면에 넣어서 처먹어요. 한 마리에 10만 원 넘는 거를. 가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재밌는 대화를 나누면서 목적지에 간다. 그러다 보면 운행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 예, 대리기사입니다. 예, 여기 금정 황소곱창 앞에 와 있거든요. 아, 그래가 내려갈게요. 네. 대리기사 치고는 조금 젊죠? 엄청. 이 영화 봤어요? 스타이즈 본이라고? 아, 저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진짜요? 예. 저도 OST 몇 개 듣고 있거든요. 아, 제가 레이디 가가를 너무 좋아해요. 아. 손님들은 주로 매너가 좋지만 손님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나도 웬만해선 말을 걸지 않는 편이다. 손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손님은 팁으로 만 원을 주셨다. 받을 때마다 옴들바를 모르겠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기상 예보에는 비가 그친 걸로 되어 있어서 우산을 두고 왔는데 꽤나 온다. 오늘도 내 목표치를 간신히, 정말 간신히 채웠다.